먼저 저번 최고위원회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. 쓰레기, 돈 비리,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.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%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.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. 앞으로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.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정말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.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를 바랍니다.